좀 쉬고 싶습니다. 직영점이 7개입니다. 급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돈 받으러 가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어, 이봐라. 뭐고, 이게? 이러면 안 돼. 갔다 올게. 다시 준거 갔다 올게. 예, 저희 그 직영점 또 가봐야 됩니다. 매일 바쁩니다. 휴무 없습니다. 19년 경영하면서 바캉스 휴일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걸어가요? 아닙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건너편에 주차해 놨습니다. 거리가 한 1.5km에서 한 2k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요? 걸어가긴 좀 그렇습니다. 그 직영점이 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직영점이 7개입니다. 저희 그 직원들 보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다 보니까 네. 매장 하나에서 올라오는 수익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매장 한 개 내고 매장 한 개 내고 올라오는 수익에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그 주민은 좀 급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매장 문 안 닫은 게 다행입니다. 외식업은 바로 직격타지 않습니까? 이게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양하고 북향하고 차이입니다. 남양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북향은 눈 내려버리면 눈이 안 녹습니다. 굉장히 빠르네.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사장님, 가방 뭐예요? 일수 가방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재활용으로 만든 가방인데 아, 네. 남들이 보면은 불쌍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소중한 제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재활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불쌍한 게 아니고요. 돈 받으러 가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멤버도 해야 되고 뭐 차키나 이런 거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은 불편치 않습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육아하고 아이가 3명이니까 이제 밤 늦은 밤 시간이나 중간에 오후에 조금 또 조용할 때 또 짬짬이 공부하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식사했습니까? 아, 여기에요? 예. 정상입니다. 어, 적네, 확실히. 저희 직영 매장입니다. 저희 매장들이 보면 A급 이상 상권에 위치한 매장들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B급 상권.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매장은 엄청 넓은데,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과연 여기서 매장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는 누가 운영을 좀 하세요? 이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투입시켜 놓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분들 예.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예. 이 잘생긴 분, 혼자 튀고 싶어서 마스크도 저렇게 핑크색하고 이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의 이제 실장님입니다. 키 크고 이렇게 문신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세련된. 아, 문신도 있어요? 어디, 아, 문신이 몸 전체에 있어요. 타투. 키도 크고. 예, 타투 어, 좋아합니다. 예, 몸도 엄청 크세요. 예. 나시를 입고 근무를 해라. 예.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교육생입니다. 100평이 넘는데 예. 직원이 두 분이어도 운영이 가능하신가요? 정직은 한 두 명 정도 하면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파트 직원인데 보통은 오픈 시간 전에 와서 직원들하고 잠깐 티타임 가지고 심리 상태도 한번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뭐 얘기해 이렇게 기분 좋게 좀 만들어주고 여기 뭐도 벌써 더럽구만. 안에는 깨끗하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생되고 이것도 괜찮은 편이다. 어, 이봐라. 뭐고 이게? 아직 못 닦았어. 아직 못 닦는 게 있노? 지금 이제 장사 시작하고만. 이러면 안 돼. 작업하다가 지금 나왔는 모이네. 여기 밑에 물이 좀 있다. 나 지금 물 이거 제거해내. 냉장고는 깨끗하다. 그래도 올해는 안 됐다, 그죠? 한 이틀 된 많이 됐겠네. 그래도 생각보다 깨끗하게 관리했네. 밥 먹고 손정 니가 먹었나? 밥이 잘못되면 손님 들어오면 있잖아. 어제 봐봐, 이거 익하시거든. 밥솥은 관리할 때 여유 이거 매일 씻어줘야 돼. 이거 안 씻어주고 하면 밥맛이 틀리지. 맛 한번 볼까? 밥 잘 됐네. 꼼꼼하게 하나만 됩니다. 공적인 거지 않습니까? 뭐 사적으로야 뭐 우리 뭐 끌안고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는데 또 공적인 데에서는 또 실수를 하면 안 돼서 매일 이렇게 막 뭐 공격하듯이 또 잡을 수는 없어서 보통 때 먹을 때는 제가 또 치우기도 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경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생각대로 그때 그래 해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지내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저를 많이 바꾼 편입니다. 위생적으로 하는 거를 예. 상대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 방법은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다. 네. 그러면 지적할 때 그게 주관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평상시에 사이가 좋으면 지적을 할 때 그게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그런 한 어떤 경영 철학이 없으면 그게 이제 연결돼서 결국 직원은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요즘은 직원들이 오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 근무를 잘 안 합니다. 보통 뭐 길면은 2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도 식당이다 보니까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그런 코치가 좀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네,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은 저 나갔을 때 이제 손님들 반응이 다른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 때 대표님께서 많이 옆에서 코치를 주십니다. 아무래도 매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을 멘탈 관리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면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포지션의 차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하고 직원하고는 포지션이 틀리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그 차이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에서 실수하면 이 자산을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직장이 없어지면 다른 직장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공적인 일은 웬만하면 짧게 끝내고 꾸지람도 웬만하면 짧게 하고 사적인 거는 좀 길게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직원이 기분이 좋아야 손님한테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고기를 파는 집에 고기 맛이라든지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그 몇 초 사이에 고객이 어떤 이 기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통 선방이라 그러죠. 그 선방을 잘못 쳐버리면 이 손님은 2차 방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의 감정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갈비 작업이 고기 맛에 본인 고집이지. 한 마리 한 1,400만 원. 근육 안에 또 마브링이 늑골을 발골한.